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 Y양과 함께 겪은 일입니다. 그때 같은 반이던 친구 한 명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T라고 하는 아이로 학급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데다가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그렇게 자살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자살했을 때 T는 손에 대못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T는 모두들 싫어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한 것도 우리 반에서는 나와 Y양, 담임 선생님인 N 선생님 뿐이셨죠. 담임이었던 N 선생님은 T양의 상담에 자주 응해줬기 때문에 T양의 어머니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은 자주 T양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과 함께 잘 극복해 가자고 격려하곤 해서 T양의 어머니도 참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날 신경 써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려서 죄송합니다. N 선생님은 영전에서 우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면서 T양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Y양은 방구석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웃기지마. 암퇴지 주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Y양이 말한 건가 싶어 눈을 돌렸지만 Y양은 아무 일 없었던 듯 가만히 N 선생님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환청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방과 후에 Y양과 함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한 대 켜져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나와 Y양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았죠. 거긴 자살 사이트 영령의 모임 스레드의 주인은 AGH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레드를 읽어봤더니 그 안에 나오는 것은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들. 왕따당한 내용도 하나하나 모두 적혀있는 걸로 보아 아마도 이것을 만든 건 T양인 것 같습니다. 나는 무서워져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Y양은 내 손을 쥐고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죠. 그러자 스레드의 마지막에 이러한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Click here. Y양은 마우스를 그 링크에 대고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반 교실을 촬영한 듯한 동영상이 재생이 되었습니다. 교실에는 담임인 N 선생님과 T양의 남자친구였던 L군이 있었습니다. N 선생님이 T랑 상담하는 것도 이제 지겨워. 그렇게 매일 우울하게 있을 거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나도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메일이나 문자가 와서 귀찮아 죽겠다. 아, 진짜 지나치잖아. 그리고 두 사람은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바깥쪽에는 두 사람을 복도에서 응시하고 있는 T양의 모습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연 화면이 바뀌고 체육 창고가 화면에 나타났죠. 창고에는 양손이 묶여있는 N 선생님이 있고 화면의 가장자리에서 어찌된 일인지 대못과 망치를 가진 T양이 N 선생님에게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나와 Y양은 당황해서 교무실로 달려가 거기에 있던 남자 선생님을 불러 체육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체육 창고를 열어봤더니 바닥에 N 선생님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고 있어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만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경련을 일으키며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붙잡으려 하는 간호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최후에는 괴성을 지르고 의식이 없어져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와 Y양이 컴퓨터실에서 본 그 사이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D양은 생전에 AGH라는 아이디로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살 사이트에 써 있는 것으로 경찰은 T양의 자살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사이트에 그날 우리가 봤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T양은 T양의 그 원한은 그 사이트 안에서 머물러 있을까요?